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이 12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리주차를 하던 70대 경비원과 차주인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 등도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된 만큼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임서인 기자입니다. 흰색 벤츠 차량이 천천히 후진합니다.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12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경비원 안모 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급발진입니다. 현재 직장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차주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조사인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통 가속페달 밟았을 때하고 다른 엄청난 개금이 나온다 하는 것이 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고 기록 장치는 물론 그동안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차량 내 전자 제어 장치 데이터까지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 차주와 경비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